세종시에 가장 먼저 생긴 마을 천마을 한솔동에는 세종 시민들의 발이 되어주는 BRT 환승센터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의 발걸음이 오가는 이곳에 자리잡은 BRT 자금미술관은 세종 시민들과 예술가를 연결하는 소중한 시각 예술 공간입니다. 2022년 재개관을 통해 더욱 새로워진 BRT 자금미술관을 지금부터 만나보세요. BRT 자금미술관은 어떤 곳인가요? BRT 자금미술관은 세종시의 대표적인 공공시각예술 거점 공간입니다.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시민들이 누구나 쉽고 또 편리하게 전문 전시와 그리고 프로그램들을 즐길 수 있는 열린 미술관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개관한 BRT 자금미술관을 소개해 주세요. BRT 자금미술관 운영 5년 차를 맞아서 2.5배 규모의 신규 공간으로 확장 이전을 하였습니다. 예술인들에게는 전시를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컨디션을 제공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교육실을 갖추는 등 관람 편의성을 개선하였습니다. 현재는 어떤 전시가 열리고 있나요? BRT 자금미술관은 매해 다른 지역과 교류하는 전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전주 지역의 뜻밖의 미술관과 교류 전시를 추진하게 되었는데요. 10월 5일부터 10월 30일까지 열리는 2022 젊은 사유라는 이번 전시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풀어내는 전시입니다. 세종 지역 3인의 청년 작가와 전주 지역 3인의 청년 작가들이 힘을 합해서 이번 전시를 추진하게 되었는데요. 청년들의 삶의 이야기를 다루지만 우리 모두의 이야기도 될 수 있는 전시입니다. 이번 전시 관람을 통해서 사색의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이 어떤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전시에 참여하신 이지혜 작가님께 작품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제 작품들에서는 빛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을 조명하고 있는데요. 이번 전시에서는 소망, 현대인들의 삶, 그리고 인생의 빛나는 순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관객에게 위로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우선 청년 작가가 마음껏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이번 전시 같은 경우 다양한 작업관을 가진 타 지역 작가들과 함께 교류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다가와서 전시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지역 작가에게 BRT 미술관은 어떤 의미일까요? 세종시에는 전시 공간이 부족한데 지역 주민들과 작가가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전시 공간과 작품을 선보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세종에서는 이번에 처음 전시를 하게 되었는데 지역 작가로서 첫 발을 내디딜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BRT 자금미술관만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자금미술관은 대단한 격식을 차리지 않아도 남녀노소 누구나 언제든지 편하게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 덕분에 예술을 어렵지 않고 친근하게 느낄 수 있게 해주고 작은 규모지만 일상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것이 자금미술관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BRT 자금미술관은 그동안 마음먹고 나서야 만날 수 있었던 미술의 세계를 더욱 가깝고 친숙하게 즐길 수 있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가족과 함께 우리 지역의 자금미술관으로 나들이 가보시는 건 어떨까요?